자, 광복 후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병도라든지 이분이 조선사 편수에 이제 참여를 했고 해방이 된 다음에 진단학회 이사장, 서울대학교 대학원장,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, 문교부 장관, 학술원장까지 하고 80년대 이제 쉽게 얘기하면 50대죠. 50대. 50대 이렇게 훈장을 받습니다.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. 그 다음에 이제 신석호 씨 같은 경우는 이병도 선생님, 이병도 씨의 제자인데 뭐 마찬가지로 이분도 주로 이제 이분, 이병도 씨는 대학교 쪽을 장악을 한 거고 서울대 국사학과를 이제 창설을 했고요. 신석호 씨는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주로 이제 그 교육을 한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이병도의 설은 이미 극복을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주류에서. 주류 사학자들이. 근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. 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있습니다.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그 우리 사료들을 원문을 한국, 중국 사료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다 주가 달려 있어요. 각 주가. 각 주에 달려 있는 그 인용처, 그게 누구냐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 한국사기 등을 포함해서 이병도 씨의 설이 각 주에 달려 있는 게 980개고요. 이게 숫자가 이제 실감이 안 나시죠? 윤내은 교수님의 인용처는 54개입니다. 10%도 안 되죠. 이병도 선생이 다 해놨는데 뭐 기술적인 연구는 다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 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사실은